천만 감독이라는 타이틀은 명예인 동시에 족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요. 그 주변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된다,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? 그게 아예 없다고 하면은 되게 좀 아예 없진 않죠. 그렇죠. 예. 몇 년, 십몇 년 동안 전혀 뭔가 인정을 잘 못 받다가 갑자기 이게 처음 인정이라고 하는 거를 받았는데, 예. 그게 멍하니 있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. 너무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, 뭐 예를 들자면은 이 다음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, 예. 너무 갑자기 잘 되다 보니까 그걸 막 뭐라고 해야 되나, 받아들이지 못해서, 예. 못해서 불안증이 되게 좀 심했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막 오히려 막 더 빨리 작업을 해야겠다. 그 생각 안에서의 어떤 결과물이 염력이었어요, 사실은. 네, 부담도 굉장히 크셨을 것 같기도 한데, 사실은 이제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고, 또 어떻게 보면은 질타에 가까운 어떤 반응도 받으셨던 것 같아요. 뭐 거의 뭐 죽어라. 뭐 거의 아우 진짜 왜 그럴까 몰라. 사실은 뭐 이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, 이게 뭐 약간 사람이 홀가분해지는 홀가분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잘 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이 어마어마한 행운 같은 기회를 뭐 잘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아. 예.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. 더 이상 이걸 계속 잘 이어가야 돼. 예, 이걸 계속 이어가지고 네. 막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게 되게 있었어요. 근데 염력을 하고 나서 되게 좀 뭔가 편해진 부분이 있어요. 예. 이게 뭔가 내 어떤 그 현재 상황을 너무 잘 보여주는 반응과 그 영화와. 예. 뭐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조금의 부담감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래도 아 내가 이걸 좀 떨쳐내야겠다 싶을 때 뭐 따로 하시는 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? 부담감이 생겼을 때요? 왜냐면 그걸 아예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. 이게 늪에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네. 약간 이게 한번 이게 약간 우울한 느낌? 혹은 잘 안 된다라는 네. 느낌. 그래서 몸을 많이 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네. 진짜 이게 쑥 들어가거든요. 맞아요. 예. 근데